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오늘 저녁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한국말이 좀 서툴어서요.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작!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저희들이 본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Sermon on the Mount, 한국말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나요? 를 설교를 하신 건데요. 그 부분의 한 부분이 이 끝에 부분이 오늘 말씀에 저희들이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하신 설교를 다 이렇게 컴파일레이션 다 모아서 이렇게 여기다가 적었는지 아니면 한 자리에서 진짜 이 한 긴 설교를 하셨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확실한 것은 이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설교자인 예수님께서 하신 최고의 설교라고 많은 분들이 넌 크리스천까지도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그러한 최고의 설교자,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최고의 설교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Sermon on the Mount, 이 산상수훈이라는 이 설교,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긴 설교는 이 테마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런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이 설교의 이 테마를 좀 더 자세히 본다면 그거는 요약해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실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왕국은 그 왕국의 시민으로 사는 저희들에게는 실제 법을 저희들이 따라야 하는 실제 법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저희들의 눈에 지금 확실히 뚜렷하게 보이진 아니하지만 실제 있는 왕국이기에 그 왕국의 시민으로 사는 저희들은 실제 따라야 하는 법들이 있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5장부터 6장에 들어서 실용적인 도덕, 저희들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나 구체적인 그런 메시지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5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왕국의 그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제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팔복이 거기서부터 나오는데요. 팔복은 쉽게 말해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상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 상만을 위해서 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팔복의 그러한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의 의무는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한 뭐 살인이나 분노나 간음이나 이혼이나 맹세 또 복수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 또 구제 또 기도 또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과 정반대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이것을 가르쳐서 미국의 존 오르버그라는 목사님은 바로 upside down kingdom, 위에서부터 거꾸로 된 이렇게 뒤집어진 왕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도 이웃도 신경 쓰지 않는 자급자족한 자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세상은 오히려 강한 자, 정말 강한 자를 인정해주고 또 그런 자에게 상을 주고 그런 자를 높여주고 오히려 애통하는 자를 부담스러워하며 피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요,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요.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자기 자신의 셀프 어필을 하는 자, 정말 교만한 자, 자신감 있는 자, 또 성취감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8복에 나오는 것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자로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물질과 재산의 굶주림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목을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왕국은 긍휼을 여기는 자, 긍휼이 여기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이지만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 계산적이고 누군가에게 밟히지 않도록 정말 무사비하고 인정사정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또 저희들의 세상은 내가 원하는 거라는 건 내가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꼭 만들어야지만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속에 저희들은 또 살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시는데요. 오히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자기 자신의 그러한 뭐라 그러죠?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정도로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참 엄격한 세상 속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복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축복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오히려 저희들의 실수와 죄와 잘못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는 있어도 핍박을 싫어하고 그것을 피해가고 또 그러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꼭 저주받은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은 그러한 세상 속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과 하나님의 왕국이 정말 정반대인 것처럼 두 가지가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정말 대조적으로 비교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왕국은 a view of scarcity. 세상의 왕국은 부족함과 결핍함의 시각에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가 다 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최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윗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윗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인정사정 없이 남을 짓밟고서도 내가 올라가야 되는 정말 부족함과 결핍함의 시각에서 저희들의 세상은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정의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인권을 지켜야 하고 그 정의를 위하여 내가 피 터지게 싸워야 하고 남을 짓밟고 남을 상처주고 남을 잡아내리더라도 내가 꼭 내 정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 권리와 자존심을 지키고 내 억울함에 대한 마땅함과 보상과 복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으로 저희들은 어려서부터 자랐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참 많이 뭐라 그러죠? convicted 마음에 찔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80년을 살지 저희들에게 인생에는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모질란 이 세상 속에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더 몸부림을 치면서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시간과 싸우며 사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익숙해진 가치관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결핍함과 부족함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넉넉함과 풍부함의 관점에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내가 내 권리를 지키고 내가 내 정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왕국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고 옛날의 그 과거의 아픔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충분히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려주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언제나 시간이 영원히 있습니다. 80년, 50년, 30년을 사는 그런 두려움에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정말 언제나 평안하고 뛰어다니면서 시간이 없어 쫓겨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평안하게 정말 enjoy, 편안하면서 이 세상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오늘 이 설교에서 지금 5장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19절부터 24절 오늘 말씀 저희들의 본문 말씀 바로 전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서 그렇다면 정말 이 세상의 왕국에 속할 것인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림을 그려주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왕국에 속하면서 정말 궁핍하고 없는 그러한 시각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여유와 넉넉함과 그런 선하심을 인조해하면서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주인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국을 표현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돈을 특히 찍어서 말씀하신대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돈을 섬기며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19절부터 24절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왕국에 분명히 그 상속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상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 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상속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의 설교를 그 위대하신 선생님께서 하시면은 그것을 듣는 자로서는 당연히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한 가지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영원히 나에게 주어져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내가 산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의 모든 필요는 그러면 누가 채워줍니까? 영원한 상을 위해서 사는 것은 좋은데 오늘 필요한 나의 필요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나의 필요는 누가 채워줍니까?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양보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산다면 나를 take care, 나를 위해주고 나를 입혀주고 나를 먹여주고 나를 방어해줄 그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 그러한 질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listeners, 예수님의 뭐라 그러죠? 경청? listeners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그 질문을 아시고 대답을 하시는 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9절부터 24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고 그것을 선택해서 그 나라의 사람처럼 시민처럼 산다면 저희들의 오늘 필요한 필요는 그러면 누가 다 채워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바로 대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요약해서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을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에게 저희들에게 주님의 성도에게 주시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고 오늘 지금 일을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정말 내일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선택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그러면 누가 나의 앞길을 내 먹을 것을 나를 입힐 것을 누가 다 챙겨줄까요? 하고 걱정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바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삶에 필요한 대표적인 세 가지를 오늘 찍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대요. 바로 그것이 음식과 마시는 것과 이 옷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대표적으로 찍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살면서 꼭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다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집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조목 세 가지를 종목을 세 가지를 먹고 마시고 입는 거를 찍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 삶 속에는 관계도 필요하고요. 우정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안정감도 필요하고 평안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안에는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라고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지만 사실은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살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쓰시는 이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참 재밌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원래 보면은 이 단어는 정신도 마음도 산만한 정말 이쪽에서 저쪽에서 나를 땡기는 것처럼 모든 곳에서 이게 조각조각 나의 마음도 생각도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이 이쪽 저쪽이 사방에서 다 끌려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바로 염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여러분 1년 동안 2017년 동안 얼만큼 이쪽에서 저쪽에서 끌려다니는 것처럼 땡겨지는 것처럼 더 이상 나라는 사람이 온전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이쪽에서 저쪽에서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피곤하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정말 얼마나 바쁘게 지난 1년 동안 뛰어다니시면서 열심히 사셨습니까? 먹기 위해, 마시기 위해, 입기 위해 내일을 걱정하시면서 언젠가 정말 주님 만날 내가 죽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잘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이 염려하시고 또 필요에 묶여서 1년을 살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밤에 여러분들이 누워서 솔직하게 생각할 때 가장 마음에 걱정되는 그것들을 마음에 두고 밤에 주무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슴속에 간직하시면서 매일매일 걱정하시면서 지난 1년 동안 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정말 목숨을 위하여 저희들이 살기 위하여 그렇게 이쪽 저쪽에서 땡겨지는 것 같이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정신 산만하게 온전지 못한 자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 command 명령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나머지 이 나머지 뭐라 그러죠? verses 구절 속에서는 그 이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설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다면 저희들이 염려를 안 해도 됩니까? 왜 저희들이 살면서 살기 위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염려를 안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는 26절부터 3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염려를 안 해도 되는지 두 가지의 예를 주시면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주십니다. 26절부터 27절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는 바로 공중의 새입니다. 아, 왜 염려를 안 해도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공중의 새를 가르치면서 저기 공중에 있는 새를 보아라 라고 하며 예를 주십니다. 근데 이 새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가 하지 않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이 말씀에 분명히 이것도 아니하고 이것도 아니하고 이것도 아니하되라고 하면은 보통 논리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참 그렇다면은 이 새들은 먹을 게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놀라운 것은 거기에 완전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하고 이것도 아니하고 이것도 아니하되 반전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뒷말씀은 바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고 새들이 이럴 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르신다는 그러한 반전을 정말 아까까지 5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과 같이 반전되는 그림을 다시 한번 여기서도 또 그려주십니다. 한국 성경에서는 기르시나니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먹이시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한국 성경의 그 기르시나니라는 표현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아, 그냥 먹이시고 그냥 억지로 이렇게 음식을 던져주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그곳에 표현된 단어처럼 기르시나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 정말 그만큼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정말 놀라운 그러한 good news, 좋은 뉴스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할 것은 이 말씀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게으름과 무책임을 용납하시고 그것을 하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새에 대한 비유는 정확한 비유가 아닙니다. 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 속에서는 게으르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한 가지 단지 그림이기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작은 그 피조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다 채워서 누군가가 허락하지 않고서는 먹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새에 대한 예는 다시 말해서 이 작은 피조물까지도 살기 위한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어떤 노력이 없어서가 아닌 노력과 어떤 것이 하더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에게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26절이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를 더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예가 이 공중에 나는 새에 대한 예인데요. 그 예를 더 확실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듣는 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러한 새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그 듣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던지십니다. 이 질문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와 중요성을 표현해 주는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만큼 더 소중하고 아름답고 중요한 사람들인지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억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질문을 다시 던져주십니다. 여기서 쓰시는 이 질문의 말의 표현이 이것을 듣는 처음 듣는 그 사람들은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림일 것입니다. 정말 야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온 세상을 다 지으셨는데 이 모든 어떠한 동물들과 나는 새나 물고기나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메인 캐릭터, 주인공처럼 다 만들어진 스테이지 위에 올려두시고 그가 가장 good, very good, 가장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은 정말 저희들이 저희 자신의 가치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태초를 만드셨을 때 그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렴 이라는 그런 질문과 같습니다. 저희들은 살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잊어버려 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의 가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인정을 받았을 때 내가 왠지 그때서야 좀 인정받을 만한 사람, 나는 그때서야 중요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가정부부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요. 많이 보면은 가정부부들은 자신이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하루를 보내는 그 시간에 대해서 누군가를 설득시켜야 되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처럼 누군가에게 자신이 얼마나 바쁜지를 설명해야 되고 이렇게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라는 걸 설명해야지 자기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직업이 없으시고 지금 굉장히 힘드시기 때문에 사회가 나를 못 보는 그런 사회에서 신경을 못 쓰는 정말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탤런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는 걸로 느낄 때가 또 참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어떤 분들은 내가 어려서는 정말 상상하지 않았던 일을 그런 직업을 오늘 지금 하고 계시면서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런 동창회가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자기 자신이 창피하고 그런데 나가기 싫고 내 자신이 어딘가 모르게 누군가 내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를 표현을 해야지 나라는 사람이 좀 더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어떤 분들은 건강이나 육신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셔서 또 사회적인 그러한 미적인 기준과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더 아름답게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야지 나는 그때서야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픔과 또 사랑하는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셔서 나라는 사람은 정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누군가가 나를 싫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또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 마음속에서는 마음 깊이서부터 나는 정말 그냥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나는 그때야 사랑받는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또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2017년을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 가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나는 오늘 어떻게 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이 시간에도 값지고 어떤 직업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떤 결혼이 성공해서가 아니고 어떤 가정에 문제가 없이 오늘 나는 완벽한 사람처럼 이곳에 앉아있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실패도 어떤 관계의 깨진 모습도 아픔도 정말 저희들 눈에는 깨진 모습밖에 안 보이는 나라가 할지도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정말 여러분께서 태초에 지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저의 기도는 소원은 저희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더욱 값지게 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더 값지게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더 값지게 만들었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내가 정말 처음서부터 나를 사랑하신 일방적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내 인생이 이미 값지고 아름답고 그런 축복 가운데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신앙생활에서 만약에 이 근본적인 사실을 저희들이 잊고 산다면 어떤 기도나 어떤 헌금이나 어떤 선교나 어떻게 사신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10년, 20년, 30년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이 근본적인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저희들은 복음에서 어긋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기 위해 우리가 더욱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2017년을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이 근본적인 복음의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기 원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실수로 어떠한 마음 아픈 걸로 정말 자랑스럽지 못한 좀 창피한 순간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러한 눈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새를 가르치면서 저희들의 작은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닌 눈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넓은 경영을 보고 하나님의 넓은 세상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이 아름다움의 한가운데 저희들이 주인공으로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26절의 질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을 27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 27절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시면서 이 새에 대한 예에 좀 더 두 번째 포인트를 또 다른 면을 가르쳐 주신대요. 바로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어떤 성경은 번역은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번역은 애매해서요. 어떤 성경은 더 잘 표현한다면 키를 더한다는 표현보다는 목숨에 한 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원어와 더 맞는 그런 번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희가 염려하기 때문에 목숨에 한 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질문은 다시 말해서 정말 염려의 헛됨과 어리석음을 가르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염려의 헛됨과 어리석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 완벽하게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걱정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고 헛됨이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는데 그것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면 정말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러한 헛된 행동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 이름보다는 최근 요즘에는 아마 엘 엄마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엘은 제가 키우는 프렌치 불도그 애완동물? 애완견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엘이라는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개를 키우면서 제가 자녀가 없어서 개를 키우면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그 섭리? 를 깨닫게 되는데요. 애를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애는 굉장히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밥이 안 줄 것 같이 걱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잠깐 문을 나가면은 저희들이 안 들어올 것 같이 울었고요. 차에서 잠깐 우체국을 가도 얼마나 우는지 잠깐 여기다가 놔두고서 저기 그 부엌으로 들어가도 울고 정말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강아지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남편 라인 전사가 항상 엘한테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런 말입니다. L, why do you worry? 엘을 보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L, 너는 도대체 왜 걱정을 하니? 우리가 너를 밥 먹을 때가 되면 밥을 먹여주고 네가 화장실을 가야 되면은 때가 되면은 우리가 밖에 너를 데리고 나가고 너를 같이 산보도 데리고 가고 장난감도 사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우리가 시간에 맞춰서 해주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맨날 걱정이고 우니?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참 개와 같이 어리석게 사는 저의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엘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주인과 함께 시간이 더 많이 보내면서 엘이 점점 저희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엘이 더 걱정하고 울고 이러기보다는 음식을 놔도 저희들이 그 개한테 엘한테 기도를 시키는데요.
기도를 다 마치고 in Jesus name I pray 끝날 때까지 애가 울지도 않고 긴장도 안 하고요. 끝까지 기도하다가 머리를 그때서야 듭니다. 그리고 밥을 오케이 하면 먹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귀여운 개인데요. 애리 이제는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내가 운다고서 밥이 생기는 것도 아니구나. 아, 내가 운다고서 어떻게 나를 더 입혀주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그냥 좋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 주인이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나한테 밥도 먹여주고 그 주인의 손에서는 항상 좋은 것이 오는구나라고 얘가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개의 트레이너도 그런 말을 합니다. 개가 주인의 손에서는 항상 좋은 것이 온다는 것을 알 때 정말 신뢰의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아, 여러분 저희 삶 속에서도 정말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 정말 주인의 손에서는 항상 좋은 것이 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정말 그 주인이 얼마나 완벽하시고 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값지게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만드시고 지금도 그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 것을 정말 이해를 하시고 신뢰를 하신다면 그러면 그 주인의 손에서는 항상 좋은 것이 오기 때문에 아, 염려하는 것이란 정말 한심된, 한심하고 헛되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만큼 많은 시간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시면서 잠을 자지도 주무시지도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을 염려에, 걱정에, 근심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주신 적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다는 것이 아, 여러분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셔서 이곳에 오셨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오늘 2017년 12월에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염려해서 한 시간을 내 인생에 더했기 때문에 내가 염려한 그 보람이 있어서 내가 오늘 여기 앉아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희들의 삶 속에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의 눈앞에 저희들을 그렇게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눈앞에는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되는 일인지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의 두 번째 예를 예수님께서는 주십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두 번째 예가 바로 들밭에 들에 있는 백합화입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의 예를 주십니다. 여기서도 아까처럼 똑같이 백합화가 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반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요 길쌈도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백합화가 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yet, but, 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니라는 그런 반전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30절에 이 두 번째의 백합화의 예를 좀 더 확실히 설명해 주는 질문을 저희들에게 던지십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러한 질문을 저희들에게 던져주십니다. 이 질문은
아까와 같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찍어서 보여주기 원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지만 아까 질문과 아까 예와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백합화의 예는 정말 낭비스러운 정도의 호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찍어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우리를 관심 가지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고 God's wasteful grace, 낭비될 만큼 정말 아까운 호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려주는 그러한 예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당시 그 시대에 이 풀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음식 밥을 먹기 위해 그 불을 띄우기 위해 쓰여지는 것이 바로 풀과 그리고 그 죽어가는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은 깜짝 놀랄 그런 사실이었어요. 오늘 내가 저녁을 먹기 위해서 불에 던져지는 그 들꽃과 풀을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게 익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려주고 계신데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정말 낭비스러운. 왜 그렇게까지 입히셔야 할까? 오늘 분명히 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도 입히시고 그렇게까지도 아끼시고 그렇게까지 아름답게 하셔야 정말 마음이 편하신 걸까라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예를 바로 이곳에서 그려주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냥 입히시고 그냥 아끼시고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낭비스럽게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저렇게까지 저 사람을 사랑할 필요는 없는데 라고 느끼는 만큼 그만큼 호화롭게 넉넉히 낭비스러울 정도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 사역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기 즐거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주신 그런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것을 enjoy, 기뻐하시고 그것을 즐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정말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주셨고요. 그 은혜를 도저히 주시는 그분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기 전에 예수님을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그 요구를 하기 전에 벌써 미리 넉넉히 은혜를 주셨고요. 본인을 배반할 그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분의 은혜가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낭비스럽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정말 그러한 넘치고 흐르는 정말 낭비스러운 그런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그 삶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솔직히 저희들이 같이 한번 저희들의 지난 1년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저희들이 지혜롭고 똑똑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각합니다. 관계를 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인기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는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저희들의 삶을 따르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사람도 그런 분들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것은 정말 저희들의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곳에 앉아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정말 그저 구원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저희들의 삶을 소박하게 정말 옛날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그것을 옛날에 받은 10년 전, 20년 전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하여 위로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새롭게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저희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잘 부르는 찬양 중에 Amazing Grace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1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같은
몹쓸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네. 1절이죠.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위험과 고역과 덫의 유혹을 거쳐 내가 이곳에 왔으니 그것은 은혜가 날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한 것이고 은혜가 날 본향까지 인도하리라 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1절과 3절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처음 시작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장차 본향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는 찬양이죠. 이 찬양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저희들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정말 낭비스러운 호화로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오늘 이 순간에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이 Amazing Grace라는 찬양을 존 뉴튼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그것은 영국의 어떠한 목회자가 쓴 찬양인데 그거랑 비슷한 내용으로 어떤 한국 분이 또 쓰신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친구와 동료인 어떤 조은하라는 분이 쓰신 한국의 찬양이 있는데요. 그분의 간증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가사를 쓴 지도 벌써 18년이 되어 갑니다. 20살이 되던 해에 러시아권 선교사가 되겠다고 약속드린 이후 10년간의 준비 끝에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던 때의 일이다. 파송받기 며칠 전 나의 헌신이 바로 나로 하여금 선교사가 되게 하였구나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기특하게 생각하던 그날 은하야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내 은혜야 Your commitment to me is my grace to you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는 엎드렸다 그리고 펑펑 울며 이렇게 일기장에 써 내려갔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이끄시는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좋은 하신 이렇게 쓰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 구원하시며 우리로 당신의 귀한 일을 동참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로 보내신다. 우리들의 시작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끝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감히 동참하도록 초청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교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갚을 길 전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이 은혜가 나를 오늘도 붙들기에 허락하시는 새 땅을 오늘도 밟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이 메시지를 할 것을 얘기를 했더니 조은하 씨가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찬양의 은혜를 가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열심이, 저희들의 노력이, 저희들의 어떠한 선한 행동이 이곳에 저희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관심과 정말 낭비스러운 그분의 사랑이 저희들 삶 속에 있었기에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앉아있을 수 있음을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관심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고요.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왜 그러한 관심을 보이실까라고 느끼실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낭비되고 아까울 정도로 더 이상 부으셨다간 정말 하나님께서 참 어리석은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왜 나를 그렇게 관심 두고 사랑하십니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와 계셨다고 믿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아픔이 많으시고 지금 많은 힘든 어려운 일들을 겪으시기 때문에 정말 그 은혜를 잘 못 보실 그럴 때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그냥 적당히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저희들의 가족 속에서 모자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채우게 하셨고요. 저희들의 부모에서 못 받은 것이 있다면 다른 좋은 관계들 교회에서 또 형제 자매들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관계를 주셨고요. 저희들이 힘들어할 때 더 이상 나갈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알든 못하든 지금 이 순간 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심지어 저희들이 한다는 이 사역도 선교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추구하고 내가 쫓아서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도 사실은 그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 계셨기에 오늘 그분으로 인하여 이곳에서 1년을 마치며 이곳에 올 수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실히 그분께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왜 염려 안 해도 되는지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 요약되는 포인트를 두 가지 포인트를 지금서부터 주시는데요. 요약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하십니다. 30절부터 33절의 말씀 왜 염려를 안 해도 되는지 요약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요약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첫 번째는 그럼 지금까지 통틀어서 요약해서 말을 해본다면 결국 염려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염려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다. 그래서 염려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찮게 여길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살면서 특히 연세가 드시면서 염려가 많아집니다. 이것도 걱정되고 자식도 걱정되고 내일도 걱정되고 날씨도 걱정되고 나라도 걱정이 되고 부엌에 남겨둔 그 고사리도 걱정이 되고 정말 걱정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인생의 한 부분이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는 저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찔린 것은 걱정이라는 것은 염려라는 것은 절대로 저희들 삶 속에 한 부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염려라는 것은 하늘 아버지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냥 괜찮아 It's okay 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 1년을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야 할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은 이곳에 어떤 분들은 좀 정신적인 또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염려 이상으로 더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한 문제, 그러한 더 깊은 그러한 영적 그 심적인 그러한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방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그런 염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염려와 이 불신에 대한 연결이 확실히 연결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 군데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끝에 부분에 30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데 그것을 못 믿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30절 마지막에 걱정, 염려와 믿음에 대한 연결을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31절부터 32절의 말씀에는 염려와 믿음에 대한 그 연결을, 커넥션을 더 확실히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곳에서 연결되는 것은 바로
염려와 이방인에 대한 생각에 대한 연결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더 신학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그것은 그냥 하나의 민족이 다른 것이 아니고 야훼, 여호와 되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나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과 그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로 이방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하시는 말씀은 염려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 연약을 맺어서 나를 이끌고 처음서부터 본향에 들어갈 그날까지 나를 신실하게 이끄실 그 야훼 되시는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방인이다. 너희는 염려할 때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연결을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염려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대한 문제이죠.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분께서는 저희들의 필요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저희들이 특히 교회에서 또 어떤 문화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한국 문화에서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엄격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요. 때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러면 문화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필요한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빼앗는 것 같은 좀 그런 엄격한 너는 좀 훈련을 받아야 돼 이러는 아버지처럼 필요한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빼앗아 가는 것 같은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좀 이렇게 조용하게 좀 낮아져서 그렇게 살렴 그러니까 이런 음식도 필요 없고 입을 것도 필요 없고 마실 것도 필요 없고 이런 분이 아니시고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위로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을 올해 1년 동안 추구하며 살고 계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것을 원하시며 그것을 쫓아다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이방인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듯이 그들의 목소리를 써서 삼자의 뭐라 그러죠? Third person 삼자의 목소리처럼 여기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는 말을 흉내를 내서 하고 계시는데요. What shall I eat? What shall I drink? What shall I wear?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그 모습을 정말 저희들이 좀 더 멀리서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삼자의 목소리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정말 what 무엇을 정말 그렇게 정신없이 이곳저곳에 정신을 다 뺏겨서 이것을 잡기 위해 저것을 잡기 위해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1년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서 이번 겨울을 맞이하면서 제일 많이 가슴이 아팠고 굉장히 많이 찔렸던 것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하나님의 왕국과 제가 살고 있는 삶에 너무 다르다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려주신 그 왕국은 what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정신없는 사람처럼 정말 정신은 뺏긴 사람처럼 이쪽 저쪽에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그림이 아닌데 때론 저는 하루가 어디 갔는지 모를 만큼 이쪽 문제를 해결하고 저쪽 문제를 해결하고 what 그 다음은 뭘까 what's next 그 다음은 뭘까를 생각하면서 너무 정신없이 살아간 저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그런 왕국의 그림은요 시간도 넉넉하고요 사랑도 넉넉하고요 물질도 넉넉하고요 결코 저희들이
필요의 모든 그 사치스럽게 산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만큼 편안하게 평안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저희들의 인생의 모습인데 그거와 전혀 다르게 정말 다음은 무엇일까? What's next? 다음은 What's next?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창세기 1장의 모습에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 저녁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은 비춰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비춰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분들처럼 사셨습니까? 정말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오늘 안심할 수 있고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오늘 평안할 수 있고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그 다음은 무엇이고 그 다음은 무엇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즐기며 그분과의 관계를 즐기면서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 좁은 나라에서 부닥치며 서로 힘들고 아파하며 정말 정신없이 세월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만큼 그렇게 1년을 사셨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에게 주님의 백성에게 생각하고 다짐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 두 번째 요약하는 포인트를 예수님께서는 33절에 주십니다. 오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3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만약에 그 31절부터 32절의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이요 don't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면요 지금 읽은 여러분들이 읽으신 33절의 말씀은 이것을 대신 하라라는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라고 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지금 읽으신 이 말씀은 그러면 이것을 안 하되 대신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대신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과 함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자랐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눈에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세상의 왕국,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이 오늘 나의 현실이 되어서 그 현실이 오늘 그 현실 속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법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현실이 다가 아닌 것을 깨닫고 그것보다 더 큰 reality, 현실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그 현실이 나의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처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이 표현은 정말 하나님의 법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것은 good, 이것은 좋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very good, 이것은 맞다, 옳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눈에 인정을 받는 삶을 중요히 여기고 그것을 최고로 추구하며 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어떤 문제보다 내 눈앞에 있는 어떠한 큰 시련보다 더 큰, 더 실제 현실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인정받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고 나의 큰 내가 가장 원하는 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더 이상 염려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내가 오늘 나의 왕국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나의 왕국을 갖고 갈까로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왕국이 나의 오늘 현실되어서 그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눈에 인정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나의 삶의 가장 큰 목표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올해 주신 하나님 말씀하고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말씀을 뽑고 이렇게 읽고서 성경에다가 1년 동안 껴넣고 이러는 거를 저 참 좋아했는데요. 그런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저 아마 이것이 저희들의 1년을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1년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2012년을 18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한 1년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인정을 받는 1년이 된 그것을 가장 나의 큰 목표로 나의 큰 기쁨으로 내가 가장 소원하는 것으로 정말 그렇게 사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된 1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때로는 저희들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정말 그러지 못하는 지난 1년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분노를 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눈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보다는 내가 화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 대신 내가 화를 낼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로서 성도로서 저 성도에게 필요한 말을 한다고 하는 말이 사실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인정할 그런 말이 아니고요. 사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 더 많았고요. 관계 속에서도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동료를 위해서 한다는 그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눈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한 행동과 모습보다는 사실은 내가 나의 왕국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 더 많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올해 1년도 이제 다시 오는 1년도 정말 어떻게 한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지 저희도 오늘 이 시간 저녁에 정말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결론을 예수님께서 34절에 주십니다. 34절에 결론,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다시 한번 그 말을 반복하십니다. 34절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4절 말씀은 아까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하시는 26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덧붙여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신대요. 그건 바로 이거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여기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경험할 것이 분명히 어렵고 오늘 한날의 괴로움이 있을 것을 인정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산다고 저희들이 사는 인생이 결코 편하고 아름답고 평탄하지만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분명히 아픈 날이 있을 거고 분명히 괴로운 날이 있을 거고 어쩜 그것을 지금 여러분은 겪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은 그럴 때일수록 더 아름답게 정말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갈라지는 것이 바로 그 순간에서 나타납니다. 아프고 힘든 그 순간에도 그 아버지를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아프고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염려하고 다시 내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고 그것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오늘 주어지는 선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그러한 날들이 아픈 날들이 그러한 인생길이 있을 것을 분명히 저희들에게 예고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말로는 어떻게 들으면은 오늘 한 고생이 충분하니까 이제 오늘은 그냥 쉬고 자고 내일은 내일 맞이하면 돼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그 걱정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 오늘도 하지 말고 내일을 맞이하더라도 내일은 내일의 아픔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내일도 그 염려를 하지 말고 모레도 그 염려를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염려를 안 하고 내일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정말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충분한 괴로움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오직 저희들의 살 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괴로움이라는 말에는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괴로움의 표현 중에는 악함, 이 세상의 타락함, 악함이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정말 어둡고 악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 정말 양들을 보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상이 편하고 아름답고 그냥 저희들을 반겨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프고 싸워야 하고 괴로워해야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한 그런 싸움과 그런 희생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어두운 아픔과 악이 있는 세상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다음 달도 내년에도 내가 50살이 되더라도 70이 되더라도 죽는 그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만약에 이곳에 와서 예배당에서 참 평안한 마음으로 계시다면 다시 이곳에서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가실 땐 어떠한 환경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을 경험하시고 다음 달에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 저희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학비도 내야 되고요. 생활비도 있고요. 건강도 걱정이 되고요. 정말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 어떠한 아픔과 괴로움이 저희들 앞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한 가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믿음이 가장 아름답게 빛날 때는 바로 어둡고 아프고 아픔이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를 얼만큼 내가 신뢰하냐가 가장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향기로 보여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저희들을 위로 저희들을 향한 위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그 넉넉함 가운데 넉넉한 선하심과 넉넉함 아름다움과 넉넉함 그 하나님의 그 provision 베푸심 안에 거하고 정말 이 세상 이 왕국의 scarcity 부족함과 궁핍함 안에서 살지 말라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어떤 왕국에 내가 속하여서 어떤 왕국의 시민처럼 내가 살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오늘 저녁 이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저는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한 아이가 고아가 좋은 가정에 입양을 가게 됐습니다. 이 아이는 고아원에서 자라서 엄마 아빠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이 아이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그것도 고아원 시설이 굉장히 힘들어서 아이들이 밥 먹으러 가면은 음식도 모질라서 서로 이렇게 싸워야 했고요. 그리고 그 음식을 하나라도 더 먹기 위해서 싸우고 선생님들이 안 볼 때 빵도 하나 더 집어서 주머니에다 넣어놓고요. 참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어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아이가 이제 좋은 가정 엄마 아빠를 만나서 입양을 당해서 이제 그 가정의 아들로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밥을 먹는데요. 엄마 아빠가 식탁에 앉아서 이제 밥을 같이 먹는데 그 아이가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음식들이 나왔고요. 그 아이가 경험하지 못한 넉넉함과 그런 호화로움이 그 아이 앞에 다 펼쳐졌습니다. 근데 그 엄마 아빠는 그 아이와 살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그 아이의 방에 갔더니 청소를 하러 갔더니 그 아이의 방을 청소하면서 책 밑에서도 옷장 밑에서도 나오기 시작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빵이었습니다.
이곳에도 빵을 숨겨놓고 저쪽에도 빵을 숨겨놓고 자켓에다가도 빵을 숨겨놓고 저쪽 서랍에도 빵을 숨겨놓고 구석에다가도 숨겨놓고 이곳저곳에서나 방에다가 다 빵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 아이를 데리고 앉아갖고서 이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도대체 방에다가 빵을 숨겨놨니? 이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넉넉하게 없기 때문에 언젠가 엄마 아빠가 저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하실까봐, 그 선하심이 끊기는 날이 있을까봐, 나를 향한 베푸심이 끊기는 그날이 있을까봐 내가 오늘 챙겨놔야 되고 내가 오늘 먹을 거를 채워놓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를 데리고 그 엄마 아빠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You will never be hungry. 너는 이제 두 번 다시 배고플 날이 없을 거야. 두 번 다시 네가 필요해서 너 혼자서 살아야 되는 날도 없을 거야. 함께 할 거고 너의 필요를 내가 다 베풀 거고 네가 힘들어할 때 내가 바로 옆에 있을 거고 너는 다 두 번 다시 그렇게 음식을 숨기고 네 자신을 보호하며 살 필요가 없어. 내가 널 지켜줄게. 여러분, 저희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그 은혜가 끊기는 날이 있기 때문에 빵을 빨리 숨겨두렴, 통장에 돈을 잔뜩 넣어두렴,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이 부족하면 나는 어디가 모질란 사람처럼 그러한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앞날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빨리 결혼을 해서 나를 누군가가 돌봐줄 사람을 찾아놔야 되겠고, 저희 부모님의 앞날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앞날을 확실하기 위해서 많이 모아둬야 되겠고, 내가 오늘 아파서 힘들 수가 있으니까 자식을 잘 키워서 자식이 나를 돌봐줘야 되겠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외롭게 깨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한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 사역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자식이 없으면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족도 안 계시고 그랬을 때 저를 누가 돌봐줄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만약에 남편도 없어진다면 저를 돌봐줄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역자는 they never despair. 사역자는 절대 희망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근본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살게 하시고 끝까지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빵을 챙기시면서 지난 1년 동안 생활을 하셨습니까? 얼마만큼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악을 쓰면서 얼마나 바쁘시게 뛰어다니시면서 1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호화로운 은혜, 낭비스러울 만큼 저희들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더 이상 배고플 날도 없을 거고 지금 너희가 힘든 순간에도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너를 꼭 먹일 것이고 어떻게 힘든 순간에도 어떤 방법을 써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어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 끝까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오늘 그러한 말씀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저희들 기도하는, 그리고 고민하는 그러한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